밖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말라이 아이들에게도 점심시간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. 그런데 아이들 점심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뜻밖의 한국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이곳 학교에서는 그를 닥터 김, 김용진 박사라고 부릅니다. 지금 애들이 받는 게 뭡니까?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치콘디 팔라라 해요. 치콘디는 사랑, 팔라는 죽, 그래서 사랑의 죽. 영양식입니다, 이게. 학교에 급식소 건물을 짓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나눠주는 건 김용진 박사가 처음 시작한 일입니다.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을 정도로 말라위 아이들의 삶은 고단합니다.